뉴욕 뉴저지와 그네티컷 3개 주가 모두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코로나19 고위험 전파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뉴저지에서 지난 2주간 코로나19 사망자 중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하 직원 등 11명 여성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확정받았던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오늘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국립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마스크 의무화를 실시하는 학교 교직원의 급여 지급을 중단할 것을 밝혔습니다. 마영의 평양순대 대표가 어려운 한인사회 지원을 포함한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바이든 대통령의 자원봉사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연방상원은 초당파 의원들의 합의하에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업과 자치당국에서 백신 의무화 선언이 이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가짜 접종 증명서 판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환입니다. 뉴욕 뉴저지와 크네티컷 3개 주가 모두 코로나19 고위험 전파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주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주민 10만 명당 100건 이상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고위험 전파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미 전역 72%의 카운티가 이 범주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뉴욕시 5개 보로와 뉴저지주의 거의 절반가량, 커네티컷주의 4분의 1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주 서부와 북부 일부 지역, 중심 도시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소규모 지역만 중위험 전파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각 지방 로컬 보건당국은 이 같은 상황이 전염성이 매우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접종률의 하락 때문이라며 만약 백신 접종률이 델타 변이의 전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또다시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신규 감염 사례의 83%가 델타 변이로 확인됐으며 뉴저지주 역시 델타 변이 감염률이 전체의 83.9%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 기준 전체 감염자의 83.4%가 이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되면서 보건 위기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주 전체 코로나19 관련 입원 사례가 1,120건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지난달보다 23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전국의 많은 주와 도시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새학기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5세 미만 아동의 코로나19 관련 입원 건수가 3배로 증가한 가운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새학기 대면 수업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지난 2주간 코로나19 사망자 중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18세 미만 아동 입원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보고에 따르면 7월 말 4,3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81.5%는 백신 미접종자나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사람에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중 백신 접종자는 18.5%를 차지했습니다. 신규 입원자는 378명이었는데 그중 백신 접종자는 3%를 차지했습니다.
사망자는 21명이었는데 2주 연속 사망자 중 백신 접종자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한 백신 접종자는 총 5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0.001%에 해당합니다. 총 확진자 중에서는 0.14%, 총 입원자 중에서는 0.004%가 백신 접종자였습니다. 보건당국은 뉴저지의 높은 백신 접종률로 인해 입원과 사망이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99% 이상은 감염, 입원, 사망으로부터 예방된다며 백신의 높은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뉴저지에서 13명의 어린이가 입원했고 그중 2명이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주디 펄시 칠리 보건국장은 현재 18세 미만 어린이 확진자 수는 11만 5천 명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입원자는 전체의 2.6%를 차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한 어린이 중 일부는 피로감, 주의산만, 인지혼란 등 장기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아이들은 질병통제센터가 심장, 폐, 뇌, 피부 등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한 다기관 염증 증후군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130명이 증상을 보였으며 아이들은 느리더라도 대부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필머피 주지사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며 주요 지표들이 호전될 때까지 지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부하 직원 등 11명 여성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확정받았던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오늘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끝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 정부 업무 정상화를 위해 사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는 내가 물러나 정부를 원상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옳은 일이라며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혐의를 제기한 여성들에게 사과를 전했지만 주지사 자리를 물러날 정도의 선은 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It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government operations. And I cannot be the cause of that. New York tough. And I love New York. And I love you. And everything I have ever done has been motivated by that love. And I think that given the circumstances, the best way I can help now is if I step aside and let government get back to governing. And therefore, that's what I'll do, because I work for you and doing the right thing. Kathy Hochul, my lieutenant governor, is smart and competent. This transition must be seamless. We have a lot going on. I'm very worried about the Delta variant, and so should you be. But she can come up to speed quickly, and my resignation will be effective in 14 days. 또한 그는 세 명의 딸들을 향해 맹세코 의도적으로 여성을 무시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처음 혐의가 제기됐을 때 쿠오모 주지사는 양당의 사임 요구를 거절했고 조사 결과로 그의 혐의가 벗겨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경찰총장은 9명의 주정부 직원을 포함한 11명의 여성에 대한 쿠오모의 성추행 혐의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주의회는 탄핵 절차에 돌입했고 지역 경찰기관들은 형사기소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3선을 연임하며 작년 뛰어난 팬데믹 대응으로 영웅으로 칭송됐던 쿠오모의 내년 4선 계획은 이로써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임 효력이 발의되는 14일 뒤부터 현 부지사 캐티 호철이 첫 뉴욕 여성 주지사로서 남은 임기를 맡게 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공립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또 다시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교육부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교사와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시 공무원이 수업 첫날인 9월 13일까지 예방접종을 받고 거부하면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뉴욕시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대면 수업이냐 원격 수업이냐 선택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2세 이하의 초등학생과 중학교 저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자녀가 대면 수업에 참석했다가 바이러스에 노출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부모들은 아이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까지 학교를 다녀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일부 학부모들은 꾸준히 대면 수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맨해튼 대법원에 대면 수업을 실시하도록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최근 열린 온라인 재판에서 9월부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풀타임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는 뉴욕시의 정책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마스크 의무화를 실시하는 학교 교직원의 급여 지급을 중단할 것을 밝혔습니다. 전국 최고의 감염세에도 마스크 의무화 금지 정책을 고수하는 주지사 측에 학교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드센티스 주지사 측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하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거스르는 교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교육당국 차원에서 보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 측 대변인 크리스티나 푸셔는 교육부 재정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므로 학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 당국의 재정상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드센티스 주지사는 자녀들의 보건 관련 결정을 부모가 내릴 권리를 주장하며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의 합헌 여부에 관해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리온 카운티 교육감 럭키 하나는 주지사 측의 마스크 의무화 규정의 유동성을 달라는 요구에 답변을 받지 못해 의무화를 임시적으로 실시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학생이 생긴다면 주지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지사 측의 급여 지급 중단 결정에 대해 사람의 생명에 가격을 매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라초아 카운티 교육감 칼리 사이먼도 의무화를 강행할 것을 선언하며 주지사 측이 주민들의 안전이 아닌 다른 이권에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가장 큰 규모인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교육감은 마스크 의무화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지난주 13만 4,50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팬데믹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2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전 두 주 대비 107%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1만 3,596명의 아동 확진자가 발생해 전주 1만 585명보다 늘었습니다. 현재 12세 미만 아동의 양성률은 20.5%인데 이는 전체 18.9%보다 높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저지 폴리 한남체인에서 평양 순대 점포를 운영하는 마영의 대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한인 사회를 지원하고 연주 봉사를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바이든 대통령의 자원봉사 평세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북자인 마 대표는 북한에서 음악 영재 교육을 받아 평양 예술단에서 단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탈북 후 미국으로 망명한 마 대표는 LA와 뉴욕에서 식당을 경영하며 학업을 병행해 종교 음악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탈북자의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는데 미주 탈북자 선교회와 국제 탈북민 인권연대 등 단체를 조직하고 북한 문제 관련 시위를 100여 건 이상 주도했습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은 마 대표는 수년간 정부로부터 상을 수여받았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여한 사회 공로상과 문화예술상 등을 비롯해 작년에는 뉴저지 주의회가 수여하는 사회봉사상과 대한민국 사회공헌 나눔 대상 시상식에서 국제인권상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주 부족한 저에게 어려운 미주 주류 사회에서 많은 분들과 어려움을 같이 나눴다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에게 상을 보내주셨고 마 대표는 2017년 포트리 한남체인대에 마영의 평양순대를 개업한 이후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라델피아와 매사추세츠점에 지점을 운영 중이고 뉴욕과 뉴저지,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다수 마트에 입점했습니다. 동포 사회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 또 이민자들, 그리고 미국인들 속에도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그런...
그녀는 순대 사업에 성공해 어려운 한인 동포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3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을 자력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나선 가운데 오늘 상원은 초당파 의원들의 합의로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상원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안은 5,500억 달러의 새로운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양당이 초당파적으로 통과시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1조 달러 예산 외에 이견 사항인 복지, 교육, 증세 등을 담은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에 대해 별도 트랙으로 독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더 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이 결의안을 별도로 처리하고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 확보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안에는 노인 의료보험제도 확대,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후변화 대처, 이민법 개혁, 약값 인하 등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계획, 가족 계획 등 4조 달러 인프라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지만 국가 채무 증가, 기업 투자 의혹 저하 등을 우려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타협 가능한 부분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되 이견이 있는 예산은 민주당이 의회 다수석을 활용해 자력으로 통과시키는 투트랙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국의 많은 기업과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가짜 접종 증명서 판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일부 사기범들이 백신 카드에 찍힌 CDC 로고 등 정부기관의 공식 인장을 사용해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만들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위조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가짜 백신은 개강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미국 대학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가짜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 등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교육신문에 따르면 미국 내 675개 대학이 전체 직원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개강을 앞둔 이들 대학은 재학생들에게는 백신 접종 증명서 사진을 대학 포털에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제출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에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개강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짜 접종 증명서 판매가 유행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 인스타그램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증명서가 한 장에 25달러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한 텔레그램 이용자는 백신 증명서 10장을 200달러에 팔고 있었습니다. 7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한 트위터 이용자는 대학 재학 중인 딸이 인터넷으로 50달러를 지불했고 중국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두 장이 날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가짜 접종 증명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나섰습니다. 테네시주의 벤더빌트 대학은 제출된 접종 증명서 기록의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재학생 등록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는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자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채플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국제보건정책연구소의 벤저민 메이슨 마이어 교수는 대학 당국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른 국가와 달리 미국은 백신 접종 증명서가 종이 쪽지 한 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 신청자들은 앞으로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때 소셜번호를 신청하거나 체류 신분이 수정된 카드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영주권 신청자는 연방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해 소셜번호를 신청하거나 체류 신분이 수정된 카드를 요청해 발급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새 시스템에 따라 I-485의 소셜번호 신청 항목에 표시하면 관련 데이터를 연방사회보장국에 전송해 소셜번호를 자동으로 발급받게 합니다. 이 조치는 즉시 적용됩니다. 메이오 클리닉 헬스 시스템 연구진은 모더나 백신의 델타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파이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네소타주에 사는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연구에 따르면 델타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확산한 7월 모더나의 예방 효과는 올해 초와 비교해 86%에서 76%로 감소했습니다. 파이저의 예방 효과는 7월 조사에서 42%로 올해 초 76%와 비교해 모더나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두 백신의 이번 예방 효과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요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모더나 백신이 파이저보다 더 강한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파이저 측은 두 연구에 대해 우리는 최고 수준의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완전한 백신 접종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여행 매우 위험 국가에 프랑스와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을 추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추가로 7개국 아루바, 에스와티니, 프랑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태국이 4단계 코로나19 매우 위험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CDC는 지난 28일간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가 500명 이상 발생할 경우 매우 위험 수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그리스, 아일랜드 등 16개 국가를 매우 위험 지역으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CDC는 2차 접종을 완료한 여행객은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전파할 가능성이 적지만 해외여행에는 추가적인 위험이 존재한다며 2차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코로나19 변이에 감염되거나 전파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뉴욕지회,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주최하는 미동부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이 뉴저지에서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의 주요 프로그램은 무역실무와 한민족 정체성 확립 등이며 대상은 재외동포 만 39세 이하인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차세대입니다. 특히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을 수료한 사람은 한국에 초대해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 모국어 방문 교육을 개최하고 한국 청년, 스타트업 참가자들과 함께 글로벌 창업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